구술을 하려면은 돈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야. 그렇지만 무당이 그 돈을 다 받는다고 내가 다 먹는 건 아니에요. 천만 원 받고 혼자 굿하면 그게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유튜브 상으로 뭐 TV, 네. 뉴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뭐 무당의 행각, 무당의 행태, 무당의 현실, 무당의 실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. 사실은 사기꾼이다. 그치. 굳이 말씀드릴게요. 뭐 사기꾼이다, 장사꾼이다, 뭐 이런 식으로 꾼, 아니면 사자, 혹은 뭐 귀신을 판다, 그렇죠.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네.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. 사기 무당, 뭐 사기꾼 무당. 사실 유튜브 상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세요. 이런 집은 사기꾼 무당이다. 그렇죠, 맞아요. 뭐 이런 집은 가지 마라. 네. 물론 그거는 저는 그분들 말씀에 동의를 해요. 왜냐하면 국민들은 몰라요. 손님들은 몰라요.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야? 네. 본인들이 우리 집이 아니어도 좋으니까는. 네. 속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자,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. 자, 점사를 보러 갔어. 네.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만신이 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점을 보면은 아우, 당신 구슬 안 하면 큰일 납니다. 죽습니다. 물론 죽을 사람 있어요. 큰일 날 사람 있습니다. 네. 제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. 네. 손님이 오셨어요. 어떤 분이 올지 모르죠. 그쵸? 그래서 딱 오시면 본인 올해 한 해 수가 불기라고 두렵습니다. 그래서 까딱하면은 몸으로 다 많이 쳐요. 그래서 아마 요번에는 조상님의 도움을 받든지 무언가는 액션을 취하고서 넘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. 그게 뭐 비방이 됐든지. 그래서 그분이 구술을 하려면은 돈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야. 그렇지만 무당이 그 돈을 다 받는다고 내가 다 먹는 건 아니에요. 음식도 차리고 진짜 뭐 굿당비라는 것도 있고 선생님도 이제 일당을 드려야 되거든. 근데 정말이에요. 내가 나 그 무당한테 천만 원 주고 굿했어. 근데 그 무당이 천만 원 다 먹습니까? 본인도 와서 눈깔로 봤을 거 아니야. 혼자 굿 안 하는 거. 천만 원 받고 혼자 굿하면 그게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렇죠. 사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거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굿을 한 후가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중요하죠. 자, 굿하는 동안은 일반인은 몰라. 아, 그냥 저렇게 굿을 하는가 보다. 그냥 부채방을 들고서 이렇게 막 뛰는가 보다. 그냥 그 무당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했어. 라고 일반인들은 얘기를 하죠. 근데 사기꾼은 사실 손님들이 만드는 거예요. 네. 선생님 소리도 안 바래. 어떤 선생한테 점을 봐서 구슬 했는데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감사해. 사실은 제 의견이에요. 근데 그럼 만약에 일을 했어, 안 풀렸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어떠한 무속인이든지 구슬하면은 3일 인사라는 걸 합니다. 자, 오늘 구슬했습니다. 내일 모레 3일 인사를 해요. 3일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, 그 선생님 법당에다가 과일을 삼색실가의 과일에 인사를 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집의 할아버지가 갈 길을 못 가셨다, 혹은 그 집의 청춘 재장이, 혹은 청춘의 형제 일신이 됐든지 작은 아버지 자가 됐든지 그분이 못 가고 걸려서 계신다라고 말씀이 나오세요. 아니면 신령님에서 대뜸없이 그냥 선악을 한번 더 풀어줘라, 뭐 아니면 물에 가서 한번 풀어줘라, 이렇게 말씀이 나오세요. 그러면 그거는 100%, 200%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거를 했을 때, 신령님의 말을 따랐을 때, 그 집은 100% 성취를 봅니다.